과민성 방광의 치료를 위한 방광훈련 안내. 과민성 방광이란 말 그대로 방광의 기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로서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방광 근육이 수축함으로 인해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을 실수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방광훈련이란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행동요법 중에 하나로 방광의 용적을 늘려서 소변을 보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과민성 방광 환자 중에서 방광에 소변이 차는 동안 실제로 방광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박뇨나 빈뇨가 발생하는 환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환자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잘못된 배뇨 습관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방광 훈련이 바른 배뇨 습관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광 훈련 방법. 소변을 보고 싶을 때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변이 의료진이 정해준 목표량 이상이 되도록 참았다가 배뇨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로 했던 배뇨량이 달성되면 배뇨량을 50cc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훈련을 계속합니다. 소변을 참는 방법. 평소에 소변을 스스로 참을 수 있으나 미리 소변을 보셨던 분들은 소변이 충분히 차서 마려울 때까지 소변을 참았다가 배뇨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변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변을 참습니다. 첫째, 화장실에 가지 마십시오. 소변이 마려울 때 서둘러 화장실에 가면 안 됩니다. 달려가는 동작이 방광을 자극하고 화장실의 변기나 물소리가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작과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던 동작을 멈추고 의자에 앉은 다음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숫자 계산, 심호흡하기, 영수증 합계 맞추기, 즐거웠던 일 생각하기, 텔레비전 보기, 라디오 듣기 등을 합니다. 셋째, 골반 근육을 조이십시오. 소변이나 방귀를 참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대여섯 번 빠르고 강하게 조였다가 풉니다. 이처럼 골반 근육을 조이면 방광 근육이 안정되고 방광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덜해집니다. 훈련 시 주의할 점.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도 걱정이 되어서 미리 소변을 보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탄산음료, 술, 자극적인 음식 등은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하므로 이러한 음료나 음식은 드시지 마십시오. 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자극하고 물을 갑자기 마시면 방광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낮 동안 소량씩 물을 자주 섭취하여 소변이 농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따뜻한 물에 회음부를 5분 정도 담그는 좌욕을 하루 1, 2회 시행합니다. 장 속에 쌓여있는 대변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변비가 심한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민성 방광의 치료를 위한 방광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